그대여 잠깐만 마음의 문을 열라 맡겨둔 그대의 일터에 주인된 마음을 바쳤는가를 조용히 물으시라. 책임 무슨 거예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전 지민 동지한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몸엔 아직 제가 전쟁 시기에 재법안하지 못한 파편이 두 군데나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네, 죄다 사실입니다. 지배인 동지, 지구계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서 내 아벽들 가지러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지령서는 가지고 왔는데 지배인 동지만 승인하신다면. 기사장 동무의 비전은 받았어? 예, 기사장 동무는 반승낙을 했습니다. 내가 묻는 건 반승낙이 아니라 비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거야. 자, 지배인 동지, 지구계위원회와 온다가면 앞으로 성가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문건은 다 돼 있습니다. 예, 은행 결제까지. 동무는 결제받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예? 억지로 수표를 받아내려는 그 소환을 언제 가면 고치겠어? 기사장 동지, 지배인 동지가 도당에 가서도 끝내 내지 않은 내 아벽들인데 이제 와서 기사장 동지가 내면 우린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예? 빈털터리요? 어찌겠어. 울며 겨자 먹기지. 안 줘보. 당장 전기부터 자를 거요. 과장 너무, 기사장 너무가 승인한 건데 무슨 의견이 많소? 두 말 말고 집행하시오. 저... 참모장의 수표는 이 연합기업소에서 누구도 종종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아 참, 제발 등에 불만 알지. 석탄이나 전기가. 변명 그만하오. 일단 수표를 했으면 그 누구든 시비질 못하게 확고해야죠. 글쎄 말입니다. 원칙적으로야 그렇게 돼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야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아이 기사장의 수표가 다 뭡니까? 저 위원회 지령까지도 다... 참. 그만하오. 난 변명은 질색이요. 예? 참, 기사장 너무, 내일 모레부터 예일로 공사를 시작해야겠는데 준비를 잘해야겠어. 예, 오늘 참모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참, 지배인 동지도 언젠간 자기가 한 수표 때문에 나처럼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때가 있을 겁니다. 이공식에다 이공식. 예. 그렇지.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아 누구요? 들어오라는데. 참 싫은. 아니 옥신동과 어떻게? 아니 내가 뭐 못 들 때를 왔어요? 자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 자 어서.
하겠어요. 그거나 줘요. 그거라니? 스미트공항 말이에요. 사실 내 그러지 않아도 옥심동물을 한번 만나자고 했대서. 좋은 말이요? 저기 가서 토론하기요. 자, 어서. 자, 어떤 건지 한번 봐. 보유 가초식 서성 공정도. 자, 어떠소? 어머나. 야, 어쩌면 이런 훌륭한 생각을 다. 사실 여기 사동무가 많이 도와줬어. 하지만 착상은 내가 한 거요. 아, 뭐든지 착상이 중요하지요, 뭐. 옥심동무, 정말 고맙소. 난 사실 옥심동무의 방조가 아니었더라면. 어머나, 그런 말은 그만해요. 누가 뭐 그런 소리를 듣겠대요. 자요. 어? 아니, 이게 감이 아니오. 아, 덥다. 예? 어머나, 아니. 야, 이 동문 정말. 기사장 동무, 어? 왜 그리 저기압이야? 혹시 지배인하고 다투기라도 한 게 아니오? 다투기야 뭘? 내가 언젠가 말하지 않았어. 원래 그 양반은 바늘구도 들어갈 틈이 없는 위인이라고. 아, 어지겠으면 마음 묻어나던 후차까지 달아났겠어. 참. 부기사장 너무 본인이 없는 데서 그런 험담을 하는 건 너절한 짓이오. 그래, 왜 왔어? 우리 수련을 시집 보냈자고. 예? 그의 삼촌이 언제부터 도에 보내라는 걸. 자. 아니. 아, 노동과학은 초보적으로 합의를 봤어. 그까지 실험공 하나 잡아대는 것도 시끄럽구만. 아니, 수련이야? 중기사가 아니오? 야, 공장 야간점을 몇 대 다닌 게 뭐 그리 큰 거예요? 에? 그것 하나만 처리하면 내 임무는 끝납니다. 더 두고 가시오. 집에 농마 토론하겠으니. 예? 어머나, 언니, 여기서 뭐래요? 그저 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얘 혹시 마, 난 어쩌면 좋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날 공장에서 빼겠다누나. 네. 옷구제 군경영연장 아들인가 한 사람을 만나보고 와서 막무가내로. 설비 부기사장 아저씨는 어쩌면. 그래, 언니 입장은 어때요? 글쎄 말이다. 아버지의 우양을 꺾자니 자식된 도리를 어기겠고. 그렇다고. 야, 언니는 정말 한심해. 그러지 마라. 내 호주가 안타까웠으면 너희 아버지 만나서 부탁해볼 생각까지 했겠니? 만나지요? 그만두겠어. 그러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에 대한 뒷소리들이 많아 머리가 아프겠는데. 공연이 나까지. 아니, 뒷소리라니요? 너 못 들었니? 오히려 담당 지도원을 하다가 해임돼서 화약 창고 경비원으로 간 나동무가 아니 글쎄 너희 아버지에 대한 신속 편지를 써서 어디인가 보냈다더구나. 그따위 신속 편지 쓰겠으면 쓰라지요. 누가 무서울까봐. 나도 그 라지돈이라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때없이 조정실에 들려선 하는 일 없이 손이 들고 시시껄렁한 소리만. 나도 너희 아버지가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겠니? 더구나 기술혁명에 제동까지 걸었다고 한다니.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국가계획에 물려있는 6호로 부유가설 건설도 너희 아버지가 반대하셨다더구나.
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아, 억심동무. 방해하지 않을 테니 어서 인계를 받소. 직장장 덕문, 이 조정실을 그 무슨 관상용 전시관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오? 조정일지는 도대체 기상예보처럼 바늘의 수치를 적어두는 책이 불과하구만. 가사로 구조물이 차용해서 마감 원료구에 반복되는 이상수치들이 산출되는데 직장장 덕문 왜 무관심했소? 누가 무관심했다는 거요? 난 종합진영에 제기했어. 제기? 제기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기사 동지, 저길 좀 보십시오. 어? 조정실의 외부 인원이 출입을 철저히 단속? 벌써 억심동무 말이. 오늘 하입에서는 다른 것이 제기될 것 같지 않구만. 그만합시다. 그럼 수고하오, 억심동무. 예, 옥심아. 책임 기사 동물 그렇게 내쫓으면 어떻게 하니? 전 규정대로 여기 있을 뿐이에요. 뭐 규정대로? 참, 참 옥심아. 송호 동무가 글쎄 예율식 도입에서 여진 돌 찾아냈다누나. 옥심은 기쁘겠는데. 아니, 송호 동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기쁘고 말고 하겠어요? 예, 서그른 저하면서도 이민동함에 눈을 못 속여. 아니 정말. 어, 예, 예. 자, 빨리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아, 이쪽으로. 부기사장 농무. 자, 보시오. 100% 그린 가벽돌을 쌓기 때문에 일 없습니다. 어젯밤에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화입 준비. 조정실, 조정실. 예, 조정실입니다. 화입하겠다. 이상이 없는가? 예, 이상 없습니다. 저, 기사장 등지, 전동기 스위치 놓으랍니까? 스위치 놓으랍니까? 왜 그럴까? 옥심아, 성우 동무가 글쎄 화입을 못한다고 이올 앞에 버티고 서있더구나. 아니, 뭐? 요군식 기사는 예열식을 한다고 요코로를 세워놔. 동무는 또 화입을 못한다고 이 오호 앞에 버티고서. 도대체 모두들 10월 10일까지는 영안 계획을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어? 대답해보! 아니, 어머나. 기사장 동지도 보셨죠? 저 내화벽돌 축전물 5번 구간은 결정적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열흘도 못 가서 또 폭락됩니다. 성화 동무, 그 쯤만 쏠림은 1500도의 열에 저절로 용착된단 말이오. 어? 자, 물러서라. 어? 아니, 안 됩니다. 저 이 동무가 이거... 100번 중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우연적인 위안을 얼마나 큰 값으로 치러야 하는지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무는 뭐야? 아래우도 모르고 소성홍은 지시를 집행할 의무밖에 없어. 책임은 동무가 지지 않아도 돼. 예.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기사장 동지인가요? 예? 아니면 설비부 기사장 동지인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이 동무가 설사 책임을 진다 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 서성로의 주인은 접니다. 성호의 말도 맞지 마. 예. 좋습니다. 어디 화입을 하겠으면 하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이 몸을 불사시계를 써도 좋으니. 그렇지. 책임의 값은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막아나설 때 감 높은 것으로 되는 거지.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당에서 왔습니다. 책임 비서동실 좀. 예. 정동네 화물공장에선 내화벽돌 400톤을 출하시켜 놓았으니 오늘에선 평가가 대단하겠군요. 아, 평가야 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봅시다. 전주에 분공됐던 문제들을 수용하지 못한 동무들은 일어서 보시오. 돈은 없습니까? 우리에겐 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선 동무들은 나가주시오. 오늘 중으로 그 분공을 수행한 다음 내일 아침 개별적으로 와서 새 분공을 받도록 하시오. 석회석 광산 지배인 동무. 예. 전주에 낡은 쇠밧줄 200m를 홍주석 광산에 넘겨주기로 됐지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운수사령 동무요? 이제 곧 화물자동차 한 대를 관리청사 앞으로 보내요. 지금 당장. 지배인 동무. 예. 밖에 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중으로 쇠밧줄을 홍주석 광산에 넘겨주시오. 예? 제가 말입니까? 그렇소. 지배인 동무가 직접. 생부로 떨어지는 말은요. 참모장의 지시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참모장의 지시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서 책임자들은 간부회에 아예 오지 마시오. 지배인 동무요? 약속했던 행정 간부회에 참가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당에서 선님이 오셔서... 예, 제기된 문제는 따로 토론합시다. 예. 저, 내 하벽들은 걱정 꽉 놓으십시오. 내가 떠나면서 저 출하장에 400톤은 쏴 넣었습니다. 예, 이달 중에 꼭 도착할 겁니다. 부집의 너무. 예. 내 알기엔 동무가 숫자에는 아주 밝은 동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여기로 보낼 내 화벽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어? 아, 계획된 분량이야 70톤만 보내면 되죠. 그렇지만 여기로 보내는 초과된 양은 어디로 갈 걸 잘라서? 저 지방산업공장에 보낼... 그것 보시오. 예? 부지배인 동무는 우리 연합을 그 무슨 독점 재벌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오? 명백히 말하지만 우리의 연합은 시장과 리온을 독점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오. 그런데 동문 독점 재벌을 모시듯 모체 공장의 무원칙하게 굴종한 걸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기다니. 한심하오. 정말 한심하단 말이오. 난 책임비서로서 이 모든 자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신서 편지의 내용은 우리 공장 노동계급의 목소리도 아니고 대중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럼 전 여기 연합당 조직의 신서 처리를 위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마떡님의 구동물을 직접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예, 돌아가던 길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강판을 비롯해서 일부 자재가 아직 우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획이 뒤틀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물이 들면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속을 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재가 모자라면 공급소나 상사만 쳐다보면 우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비는 구석에 밖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계속하시오, 부기사장 동무. 제기된 비판을 접수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순간이나마 낙동강의 불빛속을 뚫고 온 그 전사들처럼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심심히 자기 비판합니다. 현정하기 전엔 변했어. 확실히 변했단 말이야.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아. 나 혼자 들을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공장 행정 간부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이오.
지배인 동지,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일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천대군요. 아니, 동무, 들어서 자바람으로 무슨 행패질이요? 에? 여기가 뭐 동문의 작업반 해신가? 아이 참, 정말 한심한 동무로구만. 아, 이런 천정네. 이러지 마십시오, 부지배인 동지. 지금 우리 귀하공장에서는 딸딸이마저 없어서 여자들이 둘 곳으로 모래를 나르고 세미토를 나르고 구워낸 기아를 드러냅니다. 지호 생필에서 만든 바퀴즈마저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도 아까워합니다. 자재가에 가도 설비가에 가도 그저 세미토 그말 뿐이죠. 그래서 기아를 좀 가지고 딸딸이랑 바퀴즈랑 몇 개 바꿈질을 했더니 이번엔 우리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던 분들이 저마다 달려들어 무슨 반혁명분자처럼 딱딸을 하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저 아주머니가 정말... 부집에 있는 거 안 써? 저 동무의 말은 다 옳소.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 전적으로 나에 대한 비판으로 접수합니다. 동무들, 채집을 쓰고 사는 사람에겐 기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저 동문의 직장 여인들이 채집을 고래등처럼 짓자고 들것에 모래를 나르고 세민틀 나르고. 그래, 말 좀 해보시오. 동문의 집이 비가 새지 않는 게 여인들이 발목이 시들어 구워낸 기화덕이 아니란 말이오? 부지배인 동무는 어째서 저 동무들에게 바퀴줄 하나 주기를 그렇게 아까워하오? 동무는 아까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정당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흥분해야지.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흥분해서는 안 돼요. 말이 나서니 지금 그 바퀴줄과 일부 일꾼들에 의해서 농촌으로 빠져나가서는 그것이 술로 돼서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동무는 알고 있겠지? 그뿐이 아니오. 해변가로 나간 그 바퀴줄과 물고기가 돼선 어떤 집 처마에도 걸렸지. 경리과장 동무. 예. 내 말이 그래? 근거가 없는 빈말이요? 그, 저... 안 써. 이 큰 공장을 두고 여인들이 기왓장을 들고 다니며 딸딸이와 바퀴줄을 바꾸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설비에서 기화공장을 돕겠습니다. 조그만한 기화공장 하나 꾸리기야 마음먹기에 달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더 일찍이 그랬어야 할 걸 그랬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말이오. 은하 동무, 기사장 동무에게 필요한 도구와 기계 설비들을 제기하시오. 내일 중. 기사장 동무, 연합당에 제기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기화공장 책임자 동무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시사해 주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주인답지 못한 책임 일꾼들은 아랫사람들도 주인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진리에 대해서 말이오. 오늘 회의는 이만 합시다. 기사장 동무와 현종학 부기사장 동무 좀 남습니다. 업무부 지배인 동무, 계획과의 박 동무와 원장 선생도 가까이 나앉소. 여기엔 서로 직무상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고 동년배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설비부 기사장 동무, 동무는 왜 말끝마다 불타는 낙동강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쉽게 하오. 동강 도화전투에 참가했던 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타는 모래불에 묻혀 돌아오질 못했어. 물론 전화이나 날 동무도 후방에서 땀을 흘렸을게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부끄럽지 않소? 전쟁 참가자들은 동무처럼 행동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약점을 혁명적인 언사로 가리우려는 것은 너절한 짓이오. 우리 당에서 낙동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을 왜 못 잊어하는가? 그것은 당과 수령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무조건성의 정신이 귀중해서 그러는 게요. 당의 이 절절한 회고를 동무는 자기 약점을 가리우는 그 무슨 호신부처럼 이용하고 있지. 부기사장 노모, 내 말이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오. 난 부드럽게 말할 줄 몰라서 그러오. 현정학 노모,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던 전화의 나날,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말보다 헛개를 들이대고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전후복구 건설에 앞장에 서던 것이 그래 진정이 아닌 가식이었던가 말이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단둘이 말 좀 하자고. 지배인과 부기사장소가 아니라 사내들의 심장을 툭 털어놓고 말해보잔 말이야. 뭐? 땀 흘리며 전후복구 건설에 앞장에 섰던 것이 어쩌고 어쨌다고? 취했구만. 어? 고맙네. 이 현장학의 술한 곱부에 취해서 주정을 하다가 비판을 받을까 봐 염려해 주었어. 여기와 눕게. 사람이 어쩌면 그리도 뭘 인정한가. 그래도 한계 다리를 책임진 사람들인데 회의자에서 나가라 들어오라. 일자라든 라지도는 광산으로 쫓아보내. 오죽했으면 기사장은 아예 입을 다물었겠나. 이 사람 중년이 우린 20, 30대가 아니라 50도 훨씬 넘은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기란 말일세. 독불 장군이라고 우아래도 가리지 않고 재고집만 세우다가 아차 실수라도 해보게. 그땐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 주제넘는 소리 같네만 생활이란 교과서하고는 달라. 뭔 신뢰를 들을 게 있나?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왜 집을 뛰쳐나가? 마음씨 묻어나대던 그 여인은 왜 또? 그만하게! 그만하시라. 그만. 우리도 친구라고. 남의 일 같지 않아 찾아왔던 이 현장이 또 잘못했네. 후회란 언제나 뒤에 있는 법이라는 걸 명심하게. 정말 섭섭합니다. 전 그래도 부기사장 명절을 믿고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 동무,
미안하. 내가 왜 동무의 심정을 모르겠어.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만. 까놓고 말합시다. 오늘은 내가 광산으로 쫓겨갔지만 지뢰인의 전행이 개수된다면 부기사장 농진 그래 무사할 것 같습니까? 아, 나 동무. 아, 그런 말이야 망타하는 게 아니지. 아, 저... 이런 현상은... 부기사장 농진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기사장 농진을 찾아봤고요. 원 사람도 의견이 있으면 날 찾아올 게 아니라 당 조직을 찾아가야지. 당 조직을. 예. 그럼 전 라동무가 어떻게? 예. 제가 뭐 뭐 어떨 때 왔습니까? 현동무, 어제 저녁엔 그게 뭐여? 할 말이 있으면 맑은 정신에 찾아와야지. 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또 술주정을 했다고 비판을 하든 망신을 지키든 마음대로 하시오. 난 사실 동무를 찾아와 이런 말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나 자신처럼 서로의 우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더구나 옥심이 어머니가 잘못됐을 때 출장 가고 집이 없었던 나를 대신해 준 사람이 바로 현동무이고 보니. 그만하시오. 난 그 어떤 대가를 받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오다. 친구. 인간으로서 우리를 지켰을 뿐이지. 그렇소. 그런 친구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고 괴롭지만 다시는 그 어떤 충고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댔소. 하지만 연합당 책임비서 동무의 비판을 받고서야 조폭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돌이켰소. 이것 보오 현동무. 제국주의자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대국주의자들은 기를 쓰고 개혁 개편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전쟁도 이겨내고 전후 복구건설에도 참가했던 우리들이 제구실을 못하고서야 3세 4세들이 어떻게 참된 주인이 되길 바랄 수가 있겠소? 어서 오십시오. 예. 이 강내의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 저 심심풀이로 좀. 심심풀이라? 정말 수고하노만. 불편한 점은 없어? 라동무, 정말 지배인 동무가 못쓸 사람이라고 생각되오? 더 넣고 말해봅시다. 난 동무가 한때 작업반장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헤치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어. 전 사실 책임비서 동지나 기사상 동지에 대해선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배인 동지는... 전 제가 왜 여기에 쫓겨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난 동무가 여기서도 주인꼬실 똑똑히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쫓아버리겠어? 예? 동무도 이젠 40고개를 넘은 사람이지. 집에는 처자와 부모가 있고 동무의 고충은 지혜가 되어. 그러나 이것 봐. 사람이 죽는 모태에 들어가도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그건 혁명동지를 물고 늘어지는 거요. 나동무, 우린 사실 총포설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집 경제관리체계의 족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그 자들이 말하기를 사회주의는 자기의 경제관리의 모순점에 도달하면 좌충우돌하다가 종당에는 망한다는 거요.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체계는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걸 눈에든 가시처럼 여긴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졸고 있거든. 원자탄보다도 더 무서운 화력이 우리를 목표로 날아오고 있는데 졸고 있단 말이오. 난 그래도 순결하고 열정적이었던 어젯날의 작업반장 시절을 돌이켜보라고 이광산으로 동물 보냈던 거요. 예. 우리 당의 경제 노선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것이요. 때문에 조그마한 양보도 절충도 있을 수 없지. 우리 앞에는 오직 이 길밖에 없어. 이것을 책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터득했더라면 온 육신으로 못하기는 지배인 동무에 대해서 그렇게 당원답지 못한 글을 쓰지 않았을 거요. 라동무, 지배인 동무 오면 놈들의 파편이 아직도 박힌 채 있어. 라동무, 생각해보. 그는 그런 몸으로 하루 세네 시간 자면서 애를 쓰고 있어. 간혹 지배인 동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런 동지를 욕되게 해서야 되겠어.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아무 때나 찾아오. 사람은 동지의 사랑은 난 모르게 바친 마음 서로의 가슴에 깃들어 불길처럼 뜨거운 마음 소중해